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을 동의 없이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여성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행 논란이 불거진 당시 상황을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 운동기구로 된 30대 여성 회원 A씨가 한 발로 균형을 잡자 트레이너가 손으로 A씨 허리와 골반을 잡습니다. 이후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쥡니다. 원래 이렇게 만져요? 아니요. 그 엉덩이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조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이후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의나 이런 고지도 없이? 너무 거침없이 만져 내려가더라고요. 약간 중요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이제 살짝 있었거든요.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려가지고. 경찰은 그러나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동의 없이 엉덩이를 주무르긴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은 없었고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해당 트레이너는 취재진에 체형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둘만 있던 공간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일해오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경의 결정에 A씨는 고통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예민한 것처럼 비춰져 버리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것 같은 느낌? 정신적 고통은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